유준이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하거라. 반드시 돌아온다.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하면서 울게 될 것이다.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. 지켜봐. 다만 임금인지 지랄인지 가만 안 둬. 무관 고인설이 죽었다는 서찰을 보내왔습니다. 그래, 서찰을 가져온 자 만나보았느냐? 내 놈이 겸사복에 입직하자마자 뇌물질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 살려주십시오. 어제 집현전 안에서 번서던 학사가 급사를 했단겨. 누군가 나의 계획을 알고 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더냐? 이상 구시어먹은. 정말 과로사라면 왜 현장을 보존할까? 집현전에 출입을 금하였거라. 어찌하여 들은 것이냐? 아, 똥마려운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? 다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? 소인, 학사 허담을 죽인 놈과 무관 고인설을 죽인 자가 같은 놈이라고 생각됩니다.